유난히 짧았던 이번 가을, 가을이 가기 전 저희는 목포 여행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받으며 도착한 숙소는 한옥 호텔 영산제입니다. 한옥 호텔은 처음이라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마치 한옥 마을을 방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갈하고 담백한 한국의 미를 잘 담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면서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잘 담고 있는 현대식 온돌방이었고요. 아이들도 이런 전통적인 공간에서는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영산제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농업박물관의 일부로 둘러보다 보면 논밭을 지키는 허수아비들을 보며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키우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어요. 자, 숙소는 충분히 봤고 이제 목포를 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소개할 목포의 명소는 갓바위입니다. 해변을 따라 데크길을 걷다 보면 바로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갓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카스를 쓴 사람의 모양이라 갓바위라고 부르며 이 바위의 형태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영산강 하구의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데크길을 걷다 보면 목포시 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다양한 전시관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80년 신안해저에서 유물이 발굴된 이후 해양유물 관련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출범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중국에서 고려, 일본을 거쳐 무역하던 어선이 침몰되어 그 유적이 현대에 발굴된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곳의 전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려 2만 6천 점의 도기 등이 발굴되었다는데요. 그 당시 무역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관람을 마치고 근대 전시관을 향해 목포의 골목골목을 지나가며 도착한 곳은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한 공간, 목포 근대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과거 일본 영사관으로 쓰던 공간으로 대한민국 사적 제289호이기도 합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목포의 개항과 당시 조선의 역사, 수탈의 상징적인 사진들과 금고 등이 있으며 2층까지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고 대개 근대 자료를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인상적인 공간은 방공호였는데요. 유달산 밑에 이 방공호는 일제 말기인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유달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지독한 학대를 받으며 한국인들이 정으로 바위를 하나하나 깎아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돌아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으로 간 목포 명소, 목포 스카이워크입니다. 이곳에서는 목포대교가 한눈에 잘 보이는데요. 더불어 바닥이 투명해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요. 아이들은 기념사진 찍을 정도로 용감했네요. 그렇게 보이는 풍경을 즐기기는 아쉬우니 목포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목포해상 케이블카는 목포 시내 북항 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유달산 정상부에서 기역자로 꺾어 해상을 지나 반달섬 고화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입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목포 도시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목포해상 케이블카는 언제든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의 삶과 일대기를 담고 있는 곳으로 목포에서 성장한 기록과 함께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포 여행은 많은 역사적 공간을 둘러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 학습 마치겠습니다.